고전은 고리타분하다고요? 고전은 어렵고 재미없기만 하다고요? 고전의 틀을 깨는 방송 고전관념. 안녕하세요. 고전관념의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입니다. 선영씨, 지난주 고정관념 기억나세요? 존 롤즈의 사회 정의론을 통해 공정하게 나누는 법에 대해 배워봤잖아요. 기억납니다. 민영씨 생일에 케이크를 한 조각도 먹지 못한 저를 위해 케이크를 먼저 자르는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롤즈의 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본인이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죠. 이는 무지의 벨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는 서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어서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자신이 어떤 신분이 되더라도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공정한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지의 베일 상태를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일 밑에 있는 최소수혜자까지 억압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고전을 다룰지 궁금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이야기해볼까요? UV의 이태원 프리덤. 배고파. 선영씨, 배고파요? 아, 잠시만요. 저 가방에 초코파이 있는데 이것 좀 먹어봐요. 챙겨주시는 건 고맙지만 전 먹을 수가 없답니다. 아니, 왜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네. 아니, 선영씨 정도면 마른 거예요.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요. 얼른 이거 먹고 기운 좀 내요. 안 돼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조금 더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들 좀 봐요. 다 빼빼 마르고 예쁘다고요. 전 더 날씬해지고 예뻐질 거예요. 아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만 보고 자극받아서 이러면 어떡해요. 선영 씨 키에 맞는 몸무게를 유지하며 건강을 챙겨야죠. 저도 그러고 싶지만 TV 속 아이돌 가수나 배우들을 보면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는걸요. 요즘은 아나운서도 외모가 연예인급이랍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에 흔들리는 선영 씨와 같은 사람들을 걱정해서 미리 자유론을 쓴 것 같네요. 미리요? 자유론을 쓴 사람이라면 존 스튜어트 밀을 말하는 건가요? 네. 밀은 다수의 주장에 의해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비판하고자 자유론을 썼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군요. 네. 특히 선영 씨처럼 대중문화에 의해 획일화되는 것을 경계했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개인의 자유 아닌가요? 오히려 밀은 대중문화에 의해 개인이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고유한 성질인 개별성은 사라지고 결국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만 남기 때문이죠. 하긴 저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날씬하거나 예쁘지 않았다면 이렇게 배고픔을 견디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일종의 유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연예인이 입은 옷이나 바른 립스틱 같은 것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도 매한가지죠. 맞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면 비슷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나 같은 브랜드의 가방을 든 사람들을 많이 마주칩니다. 밀은 이렇게 사람들을 똑같게 만드는 대중문화를 다수의 횡포로 봤어요. 즉, 다수에 의해 개인의 고유성을 잃게 만든다고 본 것입니다. 민영 씨의 말에 동의가 되는 게 이 사회는 조금만 튀는 행동을 하거나 기존의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밀은 다수를 따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실패를 겪으면 어떡하나요? 재미있는 것이 밀은 그렇게 해서 실패를 겪는 것이나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똑같이 봤답니다.
그러니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실패를 겪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다수를 따라서 성공한다면요? 밀은 다수를 따라서 성공하기보다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자유에 더 큰 비중을 뒀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인이나 도둑질을 해도 정당성을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밀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 듣고 알려줄게요. 산이의 맛 좋은 산. 그때는 여자 그룹 아이돌 근데 난 여자 그룹 아이돌 셋 다 아니고 나이도 26살이고 그래도 here I go 요즘 가요는 정말 문제가 많아 시험지처럼 선영 씨 말에 대해서 밀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고 싶다고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고 봤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가면 된다 라고 말하곤 하죠.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 추구한 자유의 개념이었답니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 밀도 어느 정도 자유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규칙을 지키는 거군요. 하지만 밀은 이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이죠. 물질적인 만족보다는 정신적 만족을 좀 더 추구하자는 의미로 쓰인 말이잖아요. 이 말 또한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이랍니다. 정말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미리 했던 말인지는 몰랐네요. 그 정도로 존 스튜어트 밀은 단순히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 자체를 사회성을 지닌 존재로 봤어요. 인간 자체를 사회성을 지닌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네, 미리 말하는 사회성은 남과 더불어 협력하며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건데요.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밀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 수가 있나요? 개인의 자유와 사회는 상반되는 개념이지 않나요? 밀은 개인과 사회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되려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밀을 단순하게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한 이기주의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별성 및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에 악을 끼치는 범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 거죠? 맞아요. 따라서 밀은 자유를 아무나 추구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봤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자유라고 하면 단순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군요. 그런 점에서 미래 자유론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1부 끝곡으로 아바의 댄싱 퀸 들려드릴게요. 고전으로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간, 고전생 시사. 이번 시간은 고전과 시사를 연결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다루어 볼 것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혼입니다. 최근 바람피운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을 선언했어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법원은 유책주의에 따라 남편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죠. 유책주의라는 것은 결혼 생활이 아무리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는 과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혼에 대해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호와 가정을 위해 지금까지 대법원은 엄격하게 이 부분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선진국 대부분은 잘못이 있는지를 떠나 더는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 배우자와의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바람피운 남편은 대법원의 파탄주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최근 판결에서 유책주의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책주의를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해요. 그 말은 우리나라도 곧 파탄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깨는 원인은 남편이 했지만 이미 그 결혼 생활은 유지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유책주의는 오히려 남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밀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자유 자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영 씨가 말한 대로라면 밀도 파탄주의를 옹호하겠군요. 남편이 바람에 피기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일부에서 밀은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통제된 자유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밀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부인과 가정에 피해를 줬네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파탄주의는 올바른 자유 추구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더욱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밀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본인이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선택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책임을 다해 의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밀은 설령 결과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따라서 남편이 처음 선택한 결혼 생활의 결과가 좋지 못했어도 책임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혼외자식까지 낳았어요. 이 때문에 자유는 아무나 추구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 사려깊음과 절제를 할 수 있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유 자체가 소중하다고 해서 원칙을 벗어나서까지 추구할 수 없다고 봤군요. 네. 만약 곧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는 다리를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건너려고 할 때 상대에게 다리의 상태에 관해 설명해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밀은 이 사람을 강제로 막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왜 밀은 막아야 한다고 했나요? 다리를 건널 자유를 침범하는 것 아닌가요? 밀은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져서 강물에 빠지는 것을 원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원리라는 원칙이 존재하죠. 따라서 결혼 생활에 대한 지켜야 할 의무가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 가정을 지켜나가야 했다는 거군요. 따라서 밀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밀이 말한 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2부 끝곡 들려드릴게요. 버블 시스터즈의 버블송. 선영씨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존 스튜어트 밀까지 와버렸네요. 대중문화에 종속되어 나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저에게 큰 각성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특히 더 개별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대중의 흐름 속에 숨지 말고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마세요. 자유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정도 통제를 가진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동해야 하죠. 자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같습니다. 저도 조금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 자유라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 하는 방송국 아나운서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해야겠죠. 그건 저 또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돼요. 고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송출과 제작의 이윤희 PD,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이었습니다.